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추려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질문 내용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릴 수 있는 팁 3가지도 영상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없는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배워보고 싶지만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입문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그림을 그린 지 제법 오래된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림을 몇 년씩 그렸고 잘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괜히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림을 좋아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망설여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지만 실력이 정체되거나 마음먹은 대로 작품이 잘 나오지 않고 아이디어도 떨어지지 않을 때 푸념처럼 하는 얘기일 경우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가끔 정말 그림을 하면 할수록 재능이 없다고 진심으로 느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림을 슬럼프를 겪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작이 어렵고 시작한 일을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능이 없는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림을 가르치다 보면 재능이 뛰어난데 그림을 열심히 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부족한데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은 재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림에 대한 관심과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과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수 있는 끈기와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피카소의 재능을 칭찬하지만 피카소가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천 장의 드로잉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잉 한 종이를 쌓았을 때 그 높이가 자기 키 높이 정도 되지 않는 사람은 재능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땐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유화 캔버스를 키 높이만큼 쌓아놓고 많이 그렸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종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재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보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람이 그림에 관심이 없고 그림 그리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해서 그림 배우는 시간을 대충 숙제식으로 억지로 때우는 경우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재능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림에 관심이 많고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아서 기다려지고 아주 열심히 한다면 이런 사람이 재능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림을 못 그리겠습니까?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나 그리기 능력의 기능적인 부분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림에 대한 관심과 그림을 좋아해서 꾸준하게 그리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력이 중요하고 그것 또한 커다란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재능이 없는데 잘 그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고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재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중요한 재능입니다. 얄팍한 기능적 재능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미대생인데도 의외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량한 기능적인 재능을 믿고 대학 가서 노는 일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그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진 재능도 썩히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림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잘 그리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졸라면만 면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일을 해야 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몇 번밖에는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몇 년 가르쳐 보니까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한 달에 70%를 결석하면서 띄엄띄엄 그림을 대충 그리다가 그림이 늘지 않으니까 자기는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공이든 취미든 열심히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면 숨겨져 있던 재능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없던 재능도 생겨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제법 긴 시간 그려오신 분들 중에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간절한데 잘 되지 않아서 그림에 재능이 없다고 느끼실 경우는 모든 그림을 다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이 잘 그릴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깊이 있게 파면서 꾸준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크게는 물감과 연필 같은 컬러와 흑백이라는 분야가 있고 풍경과 인물, 정물도 있습니다. 풍경 중에는 나무를 주로 그리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그리는 사람, 동물을 주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충을 주로 그리는 화가도 있습니다. 곤충 중에도 나비만 그리는 사람도 있고 벌만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끼만 계속 그리는 화가도 있고 새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상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비구상이나 추상화도 있습니다. 솔비 같은 사람도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연필 드로잉만 하더라도 극사실에 연필화를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선만으로 드로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분화하면 정말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 분야가 있는 것이 그림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림 소재를 전부 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은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인마다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본기를 1년 정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서 꾸준하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들 중에는 지능이 일반 사람보다 못하게 태어나서 형태를 찌그러지게 그리는 화가도 있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과 발로 그리는 노력의 끝판왕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은 재능의 산물이 아닙니다. 노력의 산물입니다. 타고난 기능적인 재능도 필요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그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팁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도 있어서 뭐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림을 꾸준하게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걸 그립니다. 평소 꽃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남들이 다 그린다고 꽃을 그리고 앉아 있으면 재미도 없고 잘 그릴 수도 없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그리세요. 겨울바다를 좋아하면 겨울바다를 그리는 겁니다. 여름에 비키니 천지인 바다를 좋아하면 비키니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서 꾸준하게 열심히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료나 소재를 너무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다. 수채화 했다가 소묘 했다가 유화 아크릴 해보기도 하고 인물화, 풍경화, 팝아트 등등 유행할 때마다 전공 분야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가끔 기분 전환으로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몇 달 단위나 1년 단위로 전공을 바꾸지 마세요. 기본기를 익히거나 미대생이라서 수업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해서 그 전공 분야 속에서도 몇 가지 소재를 한정해서 타겟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파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반대로 분야를 다시 확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짹짹이 작은 참새가 너무 귀엽고 좋아서 참새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재미있고 잘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참새를 잘 그리게 되면 비둘기도 독수리도 그리면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린다면 재미있고 꾸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놀면서 그리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꾸준하게 하라고 해놓고 놀면서 그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림을 꾸준하게 그리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놀이 개념으로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으로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꾸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화실에서 그리실 경우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이어폰을 사용해서 들었으면 좋겠죠. 그럴 경우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듣거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화실, 그림 동호회의 경우처럼 여럿이 함께 그릴 때는 좋은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근데 수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업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수다에 집중해서 그림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볼륨을 조절하면서 절제해가면서 수다와 그림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TV 보는 걸 워낙 좋아해서 TV를 보면서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TV도 제대로 몰입 못하고 그림도 똑바로 그리지 못하기도 했지만 몰입해서 봐야 되는 추리물이나 명작 드라마 같은 거 말고 보다 말다 해도 되는 음악 프로나 예능 프로를 보면서 그리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심리학 강의나 역사 강의 아니면 책 읽어주는 북튜브를 틀어놓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주로 그림에 몰입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놓칠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재능이 다가 아닙니다. 창의적인 재능과 감성적인 재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재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재능이 없어도 잘 그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단서를 붙이자면 재능이 없어도 그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꾸준하게 그린다면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관심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재능이라고 했는데 호기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게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재미있고 점점 더 빠져들게 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에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별로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호기심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호기심은 그림의 시작 단계일 뿐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감성적인 재능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진정한 감성적인 재능입니다. 기술적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재능은 돼지목의 진주입니다. 돼지목의 진주는 돼지 주인은 엄청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인 재능이 좀 부족해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림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능이고 X자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즐기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천재가 즐기면서 노력하면 헐. 이상으로 재능이 없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요즘 바빠서 답글을 거의 달지는 못하지만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